알파 공략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모두 투자 그룹의 현상철 팀장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알파 공략주를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미 떠 있는 종목 말고 이제 출발하는 종목 위주로 가져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 윈스라는 종목입니다.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보보안 솔루션 개발, 공급 및 네트워크 보안과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개발 등의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올해 또한 이제 외형적인 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로는 이제 트래픽 증가에 따라서 고사양 제품의 비중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최근 일본 통신사의 이제 100기가급 이제 보안 장비를 단독으로 이제 공급을 했던 수주 계약 체결권이 있고요. 일본의 이제 5G 이제 이동통신 가입자 증가에 따른 추가적인 수혜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번에 이제 도쿄올림픽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통신 주관사를 맡게 된 일본의 NTT 도코모 같은 경우에 동사로부터 침입 방지 시스템인 보안 솔루션을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그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인 수혜도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 섹터가 굉장히 활발히 수급이 좋죠. 이 메타버스 기반 정보보호 기술 협력 협약을 최근에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먹거리인 메타버스 섹터에서도 추가적인 수혜를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기업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거는 차트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과거에 이제 글로벌 질병에 따라서 급등이 나온 이후에 가파르게 좀 상승을 보였던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단기간 안에 50% 이상, 이제 한번 탄력이 받으면은 크게 가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스권에서 어느 정도의 조금 박스권에서 움직임을 보여줬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은, 최근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이 윗꼬리를 달아주면서 매집보 형태의 이제 거래량이 동반된 이 차트를 한번 캔들을 한번 보여준 다음에 그 이후로 이제 시장 때문에 조금 밀렸던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반등이 나오는 시점에서 굉장히 매수하기가 좀 좋은 위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최근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전일도 이제 시세를 한번 보여주면서 이제 윗꼬리를 달아준 그 다음에 가장 이제 조금 긍정적인 부분은 이 윗꼬리에서 마감을 한 다음에 오늘 출발이 이 상단에서 출발하는 모습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간의 수급이 한 4거래에서 5거래 정도가 연일적으로 러브콜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에서 이제 수급적인 부분도 긍정적으로 이제 판단할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목표가 같은 경우는 1차 목표가는 이 박스권은 충분히 뚫어낼 수가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어서 충분히 좋은 실적을 낼 수가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1차 목표가는 2만 원 제시드리고요. 2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을 해주시고 그 다음 목표가는 2만 2천 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지속적으로 조금 이탈을 안 하고 좀 지지를 받쳐줬던 1만 6천 원 부근에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 윈스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은 현상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